작전을 세운 게 잘 될까? 잘해야죠. 그치? 그럼. 그럼 뭐 준비할 거야? 뭐 준비? 계획은 있지? 그렇지. 근데 이제 나는 커피보다는 건강주스가 커피는 토상 맛이잖아. 맞다. 아, 이렇게. 그래서 우리가 가서 원숭언니 사기를 좀 아자 아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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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언니 오늘 보니까 드라마 찍어야지 기운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. 아우 예, 기운이 안 떨어지는데 내가 지금. 드라마 촬영할 때 기운 좀 내라고 커피차 갖고 갈까? 커피차 갖고 갈까? 갈게, 갈게, 고모. 왕 언니가 오래간만에 드라마 하시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. 우리도 아이돌처럼 한번 해보자. 가족으로서 원숙언니의 기도 살려주고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원숙언니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갔죠. 과일 자르는 게 얼마나 많이 많이 했는데. 알았어. 그래서 나는 건강주스 담당이고 그러니까. 나는 커피차. 언니는 커피차? 와, 떡도 주문했어, 언니. 떡. 그러면은 건강주스, 커피차, 떡. 야,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원숙 언니의 그 뭔가를 딱 세워주고 우리의 품위도 딱 되는 거야. 자, 손부터 깨끗이 씻겠습니다. 네. 이거 근데 껍데기 채로 하는 게 더 영양가가 있잖아. 그렇지? 빨리빨리 해야겠네. 그렇게 하면 돼? 응. 4등분해서. 어머! 어머! 아유, 어떻게. 어머나. 언니 사과 안 잘라봤어. 아. 됐. 언니, 이렇게 엎어놓고 잘라, 그럼. 아우 이거 별거 아니네. 아이 그럼. 두 시간 넘게 걸렸던 거. 엄마. 엄마. 오 마이 갓. 언니 그냥 내가 할래. 어머 나 무서워. 언니 그냥 내가 할게. 응? 언니 수박 씻으면 어떨까? 알았어. 내가 하는 게 낫겠어. 놀래라. 씻는 거는 내가 할게.